오늘 들어오시면서 뭔가 듣고 싶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좀 얘기할게요. 아, 사실 막 캐나다는 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어학연수 받더라도 자녀들이 무상교육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 좀 봤었는데, 뉴질랜드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희가 여기는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레벨이 있어요. 저희가 학사 과정에 레벨, 그죠? 박사 석사, 맞죠? 석사, 박사 과정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여기 도메스틱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수 있게 돼가지고 학비가 무료가 돼요. 근데 그 외에는 그런 특혜는 없고, 이제 거꾸로 아이들이 여기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을 때 엄마가 가디언으로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갖고 비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학생 비자로 있는 만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여기서 이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 신청 해드릴 때 저희가 어머님들을 보통 따로 비지터 비자인데 그게 가디언 비자거든요. 그래서 가디언 비자를 같이 신청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네. 동안 여기서 케어가 가능하신 거죠.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네. 네. 이런 파트타임 일 하시면서 그런 네. 경험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그러니까 예. 요, 그죠? 가디언 비자가 저희가 이제 가디언을 하시면서 20시간 미만이면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 분들이 일하는 경우들이 뭐 스시 가게라든지 뭐 이런 한국 레스토랑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점원 일 같은 거 하시는 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용 계약서를 써주면 저희가 비자 신청할 때그 고용 계약서하고 같이 임의성에 신청을 하면 이게 20시간 일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님들이 일하시고 학교 끝나면 애들 이제 픽업 해가지고 이제 방과 후에 일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또 예. 왜 타우랑하러 오셔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야 저희 되나? 카페하고는 많이 보셨습니까? 카페. 저희 다음 네. 네, 카페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글 보고 있어요. 아, 아, 네. 네. 그래서 네, 얼굴 뵈니까 익숙하네요. 친숙하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카페 많이 보시고 오시는 게 예. 참 좋더라고요. 예. 그죠? 예. 아이 좀 아시고 오시니까. 예. 예. 네, 요즘 저 유튜브 또 유튜브는 영상도 많이 많이 올라가니까. 보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처음에 네이버 보시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보통 네이버에서 이렇게 타우랑한, 그러니까 뉴질랜드 조기 유학 이렇게 뭐 어떤 키워드 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들도 어떤 경로로 들어오시는지 궁금했어요. 어머님들. 아, 그래요? 네. 저도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학원 홈페이지가 그런 게 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올려주시고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는 모습에 좀 그래도 신뢰가 가가지고 가입했어요. 아, 그렇구나. 몇분 정도 되시죠? 이제? 네, 지금 이제 5분 들어오셨어요. 예. 그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2부고요. 저희들 1부에서는 지금 7월, 9월에 입국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출국 준비하시는, 비자 준비하시는 이런 내용이었고, 이번 2부에서는 이제 막 이제 뉴질랜드 타우랑과 조기 유학 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조기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리형 유학, 우리 홈스테이 고등학생들 홈스테이 하면서 학생 혼자서 유학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중간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마이크 좀 켜놓으시고 저희들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채팅. 네. 예, 안태령 님께서는 네. 유튜브로 봤을 때 오. 유학생인데 유학원 공부 영상 보시고 네. 예. 예. 유튜브는 이제 우리 앤드류 쌤이 밤새워서 편집하고 올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네. 그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늘 궁금했거든요. 계시죠. 네, 앤드류 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있네요. 그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뉴질랜드 교육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학년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이제 약간 1년 차가 난다고 보죠. 만 5세부터 저희가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가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만 5세부터 들어가서 초등학교가 6년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왜 중학교가 3년제인데 반해서 저희들은 인터미디어트라고 그래가지고 2년제 이런 중학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7학년, 8학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저희가 5년제인데 고학년부터 13학년까지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요. 좀 웃기게 하이스쿨이라고 하기보다는 칼리지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총 13학년, 그러니까 13년의 공부를 아이들이 하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기별 수업. 수업 시간표. 이제 학기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한국은 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는 이제 텀이, 4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텀을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첫 텀, 텀 1이 언제 시작하냐면 보통 2월 초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월 정도까지가 한 텀이고요. 2주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2텀을 시작하고 7월에 또 끝나고 나서 2주 방학을 하고 3텀이 보통 한 7월 말 정도에 3텀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3텀이 이제 보통 10월에 끝나고 마지막 텀 4텀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텀이 12월 중순쯤에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2월 초까지 그 가장 긴 여름 방학이 있어요. 여기는 계절이 한국하고 반대라서 한국의 겨울이 여기 여름인 셈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긴 여름 방학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학기가 돼 있고요. 학교 교복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위에 티셔츠라든지 자기 학교 이제 교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복을 사서 가고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자유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인터 같은 경우에는 신발부터 모자까지 전부 다 이제 보통 자기 학교의 교복을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제 칼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급식 제도는 없어서 아이들 이제 도시락을 학교에 이제 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한국처럼 이렇게 도시락을 국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라든지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간식 뭐 물통 이 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이제 교육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교 자체 특히 초등학교에 보면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따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제별로 그러니까 인콰이어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제를 던져주고 자 이번 텀에는 뭐 환경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찾고 그 문제를 또 인터넷을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그룹별 그러니까 수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수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수업이라고 해서 뉴질랜드 교육 방식이 좋다고 많이 이제 TV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타우랑아 지역 유학의 장점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번 네, 크게 떠들었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 링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 가지 네. 대해서 한 교실 네. 한 명. 그렇죠. 아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유학원 한 교실 저희 타우랑아만 유일하게 한 반에 한 명의 한국 학생이 들어갑니다. 인터내셔널 학생이요.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날씨가 좋고 뭐 한 10가지만 일단 골라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좀 재밌게 네. 좀 올려놨으니까 한 네. 그 부분 타우랑가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일단 처음부터 지금 저희들이 좀 막 일부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 일단은 조기 유학 그 단계별 준비 순서 네. 요거 한번 지금 쉐어 되죠.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뉴질랜드 조기 유학을 준비하느냐 이런 건데
우선은 이제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조기 유학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첨부 파일이 한 10개 정도 된 이메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속 신청서하고 여권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각 학교 어느 동네로 갈 거냐 이런 거를 먼저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요. 우리가 원서를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학교로 해외 송금으로 학비를 완납을 하세요. 보통 출국 3개월 전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1일 날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12월이나 1월에 입국해서 2월에 학교 입학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9월 정도면 학비를 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자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자 수속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그래서 이제 출국 2개월 전에 이제 우리가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뭐 돈 환전하고 집 계약이 이제 이때 빈집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빈집 찾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공항에 입국하시면 저희들이 공항에 마중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타우랑가에 있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늦게 시작하면 출국 3개월 전에 보통 학교 선정하고 입학 수속을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가 8월, 9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올해는 아시다시피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올해 저희들이 9월에 한국에 여기 학교 몇 개 가시죠? 지금 총 20개 학교가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총 선생님은 3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가세요. 더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22개 학교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선생님들 있습니다. 선생님들 35분 정도. 네, 교장 네. 선생님, 유학생부 네. 매니저 선생님. 이게 저희도 이제 코엑스에서 박람회 이틀 동안 해요. 9월 23일 금요일하고 9월 24일 토요일 날 코엑스에서 이틀 박람회 하고요. 9월 25일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박람회를 할 겁니다. 선생님도 저희가 다 모시고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저 예. 코엑스 유학 박람회 혹시 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 나라 뭐 예. 학교 뭐 몇 개 두세 개 모여 있는 이렇게 조그만 부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컨퍼런스 홀을 다 우리 타우랑가 학교들하고 우리 유학원이 전체를 통째로 단독으로 하는 유학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타우랑가 우리 박람회장 와서 저 오클랜드 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다, 네, 다 타우랑가 유학원 거만 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박람회고요. 네. 이때 오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엑스 행사장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카페에 올렸지만 뭐 300호하고 금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이런 데서 열리니까 잘 찾아오시면 되고.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얼굴을 뵐 수 있고 학교 가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인터내셔널 선생님 보고 결정하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에부터 이제 유학을 하시겠다 그러는 분들은 꼭 요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저는 9월 12일 날 한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앞으로 박람회 전에 한 2주 정도 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올리브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개인 가족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약속 잡고 미리 만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어느 학교로 내가 입학을 할 거냐 동네별 학교별 특징 같은 거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조금 더 뭐 초등학교 15개 이상인데 네. 아무래도 두세 개 정도로 축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박람회장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한 군데를 정하고 그렇게 이제 수속을 하시는 이렇게 하시면 아마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3, 4, 5학년들은 자리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박람회 하기 전에 학교를 선정해서 왜냐면 한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면 몇 명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 보통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두 반밖에 없어요. 조금 크다고 하는 곳은 한 학년에 네 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학년에 두 명 아니면 네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기존에 저희들이 여기 유학 온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비자 신청이 8월부터 가능해짐으로 해가지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4, 5, 6학년은 분명히 이제 자리가 미리 찰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에 와서 결정하지 하지 마시고 미리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정해서 조금 뭐 두 군데 학교 정도는 줄여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자리를 나는 내가 미리 예약을 좀 하고 싶다. 요 학년은 내가 꼭 가고 싶다든지 그런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학교 지금 띄어 이게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금 타우랑과 지도고요. 학교별 위치 지도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요 각 학교별 마크하고 위치가 여기 좀 찍혀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이메일로 먼저 자료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위치, 자기가 살 동네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시게 되는데 이게 뭐 사립 ACG 학교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위치... 사립은 하나, 그 다음에 준사립은 베들레헴 칼리지하고 그 다음에 세인트 메리스 아쿠아이나스 카톨릭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준사립이라는 말은 일종의 종교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학교하고 캐슬릭하고 그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준사립 종교학교에도 유학생들은 종교 없어도 다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쿠아이나스는 네. 세인트 메리스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그 이후는 아쿠아이나스 칼리지로 보통 올라가죠. 캐톨릭은. 크리스천은 베스렘 칼리지로 가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쫙 연결이 돼요. 그런데도 있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학교 설명할 때 학제를 설명 안 드렸나? 초등학교 아니요. 1학년 여기 프라이머리는 만 5세부터 한국 초등학교 5학년까지 6년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여기서는 이어 5가 되고 그러니까 1년 차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이어 4, 4학년이 되고요. 인터미디어 학교는 공립도 있고 아까 네. 말하면 준사립이 있고 사립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1 2년제 인터미디어트 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 3개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지 학교는 이제 남녀공학이 있고 남자고등학교, 남자중고등학교 5년제 보이스 칼리지는 중2부터 고3까지 5년제 남자중고등학교, 걸스 칼리지는 마찬가지로 중2학년에서 고3까지 5년제 뭐 칼리지, 그 다음 남녀공학 오트모타이 칼리지랑 마운트 만가누이 칼리지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 선택이 굉장히 좀 폭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느 학교를 가나 우리 엄마들이 타우랑가에 오는 이상 다 뭐 절반 이상 성공하고 이미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학교도 좋고요. 그렇죠. 성적도 좋고. 한번 자기 학교를 선택해놓고 나면 다들 그 학교를 좋아하고 그 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만족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학교가 너무 좋고 어떤 학교가 좋지 않고 이런 것보다 학교 전체가 다 좀 평준화되어 있어요. 엄마들이 질문할 학교 선택할 때 이제 디사일이나 네. 학군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동네가 잘 사는 동네예요? 이렇게 어느 학교가 좀 저 잘 사는 동네냐, 뭐 인기 있는 학군이냐, 학군 이제 여기 공립학교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이제 학군제로 들어가니까 뉴질랜드 아이들. 근데 대부분 좋은 우리가 유학생이 들어가는 모든 학교는 다 좋은 학군이고요, 중상위층이고 뭐 디사일이라는 거는 그 학부모들의 사회 경제 지수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있는데 10이 가장 높아요. 10점 받는 학교들이. 이건 뭐냐면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부모들이 기부금을 많이 안 내는 학교는 정부 지원금이 많이 가고 디사일 10이다 그러면은 뭐 부모들이 기부금을 대부분 다 조금씩 뭐 많지는 않지만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인데 그거 내면 뭐 정부 지원금이 좀 적은 그 기준을 위해서 이제 디사일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없어진다고는 하죠. 근데 보면 타우랑가에서도 굉장히 좀 비싼 집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지도만 봐도 이 바닷가 쪽에 마운트, 뭐 파파모아 이 바닷가 주택가들이거든요. 하얀 게. 그다음에 타우랑가 여기 가운데 제가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타우랑가 시티 에리어. 그다음에 저희 유학원 여기 한 가운데 있습니다. 타우랑가 유학원하고 타우랑가 아카데미 학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트와 필란스 포인트 이쪽에도 북쪽이거든요. 여기가 해가 뜨니까 이 동네 뭐 여기. 뭐 베들레헴도 뭐 신흥 도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지만 가장 안정적인 학군이고 뭐 동네도 좋고 파이스파 레이크스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로 가나 사실 엄마들의 주거 만족도나 학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평준화돼 있고 거의 대부분 만족하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올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서 1년, 2년을 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내는 좀 생활이 좀 편리할 거고,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마운트 파파모아 쪽으로 나가면, 거기는 좀 라이프 스타일이 해변과 가까운, 뭐 네. 서핑을 좀 좋아하거나 뭐 바다로 자주 나가실 분들, 네. 아니면 내륙 쪽은 파이스파, 거긴 뭐가 장점이죠? 저희들 따로 파이스파 쇼핑 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있죠? 동네마다 있는데 이제 거기가 좀 신흥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들이 많이 새 거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거기는 굉장히 살기가 편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올리브 선생님 집이 그쪽이고요. 네, 제가 파이스파 저는 쪽입니다. 웰컴베이 쪽에 삽니다. 요산 밑에, 요 밑에 쪽에 웰컴베이 산 밑에 언덕에 있고. 근데 요 바닷가 쪽은 항상 로망입니다. 여기 집값이 굉장히 비싸겠죠? 여기 네. 오션 비치 로드가 뉴질랜드 전국에서 오션 비치 로드에 있는 요 집들이 다 별장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평균 집값이 비싼 도로가 어디냐? 이 오션 비치 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네. 그러니까 백사장이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 지역 선정하실 때 나눠지는 게좀 독립적이고 영어가 조금 되시고 나는 좀 이런 바닷가 옆에서 내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마운트 쪽으로 많이 가시는 편이고요. 아,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유학원도 좀 가깝고 집이 유학원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타우라가 쪽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쪽 안쪽 쪽으로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선택 기준의 하나가 아이 성향인데 아이가 내성적인 경우에는 좀 학교가 작은데 그러니까 반수가 작아가지고 서로서로 다 모르는 아이가 없는 그런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이들 성향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나는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음악 활동이라든지 여러 개를 다 경험해보고 싶어.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학교가 조금 큰 데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학교가 크다는 거는 뭐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예체능의 옵션들이 작은 학교보다 좀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학교로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준화돼 있으니까 요두 기준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뭐 학생들이 혼자서 오는 네. 가디언 관리형 유학이라는 거는 이제 뉴질랜드 가정에서 들어가는 건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아니면 그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집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게 될 거예요. 뉴질랜드 집들은 뉴질랜드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는 경우는 근데 우리 한국인 집은 이제 저희 유학원이 학생들 이제 학교를 정하는 단계에서 아, 이 학교로 갈 경우에 요 집이 한국 가정집이 뭐 하숙 한국으로 치면 하숙이죠. 홈스테이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학 비용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에 유학하는 비용이죠.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요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화면 사이즈 조금 제가 더 키워볼게요. 아, 요런 자료도 이제 이메일로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는데 학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마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올 경우에. 네, 어머님이 아이들 데리고 올 경우에 학생 한 명당 연간 학비가 보통 이제 12,000에서 17,000불, 18,000불까지 이제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한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500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인터 같은 경우에 이제 14,000불 정도 수준이고요. 칼리지로 넘어가게 되면 16,000에서 18,000불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ACG가 완전 사립학교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학비가 보통 22,000에서 28,0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 학비를 제외하고 보통 월 기본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요. 2, 3인 기준으로 월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렌트도 포함하고 전기, 수도, 인터넷, 그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유지비라든지 식비, 그다음에 방과 후 특별활동까지 들어가고 있죠. 네. 초기 정착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일단은 자동차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앤드류 쌤 얘기로는 자동차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한 7,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그래요.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8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살림을 인수하실 때도 있고 이제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출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시게 되면은 대부분 가전제품을 다 구입하셔야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올해 연말에 한 15집 정도? 지금 한 15집 정도 나가실 예정이에요. 귀국하실 분들이? 네. 근데 벌써 지금 문의가 제법 있죠. 그죠? 연결이 벌써 되고 있죠. 그래서 초기 이제 기타 비용 같은 거를 보면 부동산 이제 렌트 보증금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4주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4주를. 그거는 이제 한국 돌아가실 때 도로 받으실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보통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왕복 항공권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유학생 보험이 필수세요.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려면. 그리고 이 보험이 어머님 한 분만 가입하시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꽤 경제적으로 싸더라고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왜 학생 따로 엄마 따로 다 드셔야 되는데 여기는 엄마 한 분 들면 그 밑에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3명 이상 3명까지 다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저렴해서 유학생 보험 꼭 필수로 드시라고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학원 학교 수수료가 처음에 이제 학교 수속하실 때 자녀 1인당은 30만 원이고요. 2인 이상일 때는 50만 원을 일단 한국 통장으로 먼저 이제 송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유학원 수수료가 따로 있는데 요거는 타우랑아 도착 이후에 오시자마자 저희한테 이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지금 4,500만 원이면 좋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네. 우리가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이제 비자하고 신체 검사 필요해요. 한국에서 학비를 내고 아까 이제 순서대로 네. 보면 보통 한 석 달 전에 학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비자 신청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나머지 이제 비용 그 비용표예요. 그러니까 이민성에다 내는 수수료는 학생 비자 330불이고 가디언 비자 246불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비자는 학비 내신 만큼 비자 기간을 줍니다. 뭐 학비를 3개월 냈다 그러면 3개월짜리 비자고 1년 학비를 냈으면 1년 비자가 나오고 그래서 네. 이제 뭐 6개월마다 학비를 분납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비자를 다시 한번 또 한번 해야 되는 이런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학비 내고 1년짜리 비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게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데 뭐 외식비도 뭐 빅맥 같은 경우 12.50불 요즘 13불 하나요? 빅맥 햄버거 세트가 그러면 한 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만 원 요즘 환율로 네. 되면은 뭐 네. 그러니까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네. 합친 세트요. 그 다음에 네. 카푸치노 이런 거 뭐 한 4.5불 5불이니까 네. 4천 원 정도 네.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어학연수 관심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유료 랭귀지 스쿨이 있어요. 전 세계 학생들이 와서 영어만 배우는 랭귀지 스쿨 같은 게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게 지금 이제 베일러닝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주 21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이 안 되는데 그 정도 영어 수업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면 유료 영어 어학원 랭귀지 스쿨에 우리 어머님들도 다니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보면 세부적인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학비를 내는 게 뭐 학생 한 명이면 1,000만 원, 두 명이면 2,000만 원을 먼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 두 명이다 그러면 2,000만 원 먼저 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생활비, 렌트집이 조금 올라서 요즘에 뭐 한 200만 원 평균 잡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렌트비 200만 원하고 먹고 사는데 한 200만 원. 그러면 한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가 400에서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자동차랑 살림 사는데 뭐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한다면 이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비행기표랑 합치면. 그래서 다 합치면 첫 해에는 아마 8천에서 9천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학생이 뭐 두 명, 세 명에 따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살림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안 사도 되니까 보통 7천에서 8천 두 번째는 이 정도
뭐 연간 예산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 혼자 오는 경우에 밑에 관리형 유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만 11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 7학년부터 입학하는 아이들은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학생 혼자 와서 유학을 하는데 저희 유학원들이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 뭐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는 가디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디언 관리형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네. 보통 1년간 이제 유학생 학비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이 여기 관리형으로 많이 오죠. 인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인데 보통 연간 학비가 13,500에서 한 28,000 그 정도 들어가는데 28,000인 경우에는 아마 저기 사립학교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 수수료는 아까 똑같이 학생 비자 330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 보험료가 보통 500불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구류급이라든지 뭐 교복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오면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교복하고 다 구입을 하는데요.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주에 보통 저희가 주당으로 홈스테이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가정, 여기 우리가 이제 키위라고 말이 얘기를 하는데요. 키위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주당 한 260불에서 270불을 내고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홈스테이를 구해주고요. 한국인 가정으로 이제 홈스테이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즘은 평균 450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치면은 연간 한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죠. 한 45주 정도라고 봤을 때요. 키위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950만 원 조금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먹는 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음식 위주로 해주고 도시락도 한국식으로 이제 싸주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용돈 같은 경우에 이제 100불 내외, 보통은 저희가 한 주당 한 50불 선에서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료가 이제 여기 이제 달마다 이제 그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지불하는데 보통 한 20불에서 30불 정도로 아이들이 쓰고 있어요. 이제 혼자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저희들이 수업 같은 것도 이제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그 분배도 잘해야 되고 이제 따로 있으면서 저희가 이런 학습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유학원하고 같이 있는 아카데미에서 보통 아이들이 방과 후 영어 수업이나 수학 수업을 들어요. 이게 보통 월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로 보시면 학비, 홈스테이비, 그 다음에 생활비 총 포함해서 보통 총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1년 가디언 관리 유학이 될 것 같아요. 네. 길죠? 네. 혼자서 하기는. 네. 간단하게 제 요약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네. 학비를 먼저 냅니다. 한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초등 인터미디어트는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칼리지는 이제 보통 공립 네. 학교가 보이스 칼리지, 걸스 칼리지, 공립 칼리지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원 정도가 돼요. 연간 보통. 그래서 1,200에서 1,400만 원 먼저 학비를 내게 될 거고 그다음에 키위 가정으로 가는 경우는 1년치를 대부분 학교에다가 먼저 학비랑 같이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집에서 같이 살겠다. 그럼 방 하나에다가 아이들 책상 침대 주고 방 삼시세끼를 다 책임져 주는 그럼 키위집으로 간 경우에 연 한 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학비 1,200만 원하고 95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을 학교에다 먼저 보내는 거죠. 요렇게 하고 이제 매달 들어가는 용돈하고 학원비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거고 한국인 집인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비용을 학교에다 내지는 않고요. 학교에는 한국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겠다 그러면 학비만 학교로 보내고 홈스테이 비용은 한국 가정으로 매달 약 한 40만 원씩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되겠죠. 매월 그 하숙비를 그 해당 홈스테이 엄마한테 따로 이렇게 보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뉴질랜드 집에 있는 아이들은 한 3천만 원 정도면 될 거고요. 이제 물론 처음에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좀 몇 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한국인 집으로 가는 경우는 약 한 3,500만 원 정도 1년에 학생 혼자 유학을 하는데 요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 아까 얘기했는데 의료보험하고 병원 엄마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의료보험 다 잘 돼 있죠? 네, 의료보험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ACC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국가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있는 병원에서 다 무료로 이제 아이들을 해주고 고쳐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유학생 보험 오비 프로텍스라고 해서 유학생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요 상품은 학생들 처음에 들게 되면요, 그 저기 드는 병원비를 전부 100% 환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좋은 상품인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질병을 제외한 모든 병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셔서 얼마든지 안전하고요. 특히 가디언 유학으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프면은 다 가서 통역해 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 혼자 보내놓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올 이게 지금 앤드류쌤 이게 지금 네. 화면 쉐어가 되나요 지금 우리 지금 네. 의료보험 다 돼 있죠. 병원 네. 다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아픈 거 뭐 치과 안과 뭐 종합병원 한의원 다 있고 저희 유학원 직원들이 옆에서 다 서포트 해드립니다. 네, 심지어는 뭐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는 것까지 또 서포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네. 유학원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일단 빨리 이런 중요한 것부터 한 가족당 네. 그럼 유학원 서비스가 뭘 해주고 있느냐 비용은 얼마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도 제가 이제 한국으로 보내드려요. 일단 뭐 엄마랑 아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이 딱 한 번만 저희들이 따로 수수료를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 5년이든 10년이든 있으셔도 여전히 저희 유학원에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족당 뭐 지금 뉴질랜드 달러로 4,500불인데 네. 뭐 어떤 분들은 좀 비싸다고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해당 사항을 보시면은 이게 저렴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뉴질랜드 입국 전에 저희들이 해드리는 그 업무를 한번 보시면 뉴질랜드 입국 전에 학교 수속과 뭐 비자 그 다음에 집 렌트도 구해야 되고 도착하기 전에 뭐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도 집에 연결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하시는 집이 있으면 그런 집들하고 연결시켜서 좀 저렴하게 뭐 자동차랑 렌트집이랑 살림도 저렴하게 인수받을 수 있게 가능한 최대한 매칭을 좀 많이 해드려요. 그다음에 여기 도착하시면 네 이제 여기 도착하시면 저희가 일단 오클랜드 공항에 픽업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통 저희가 이제 오클랜드 공항에서 타오랑아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희 그 홍길동 사장님이 가실 때도 있고 저희 유학원 직원이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공항 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현지 이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오랑아로 오시게 되면 보통 이제 1년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은행 카드 먼저 개설하시고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다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도 가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필요한 것들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뭐 이런 자질구레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거 저희들이 이제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일이 네.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 네.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아이들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저 기본적인 운전 연수와 운전 연수, 지리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제 면허증이 네. 아니라 그 영문 한국 운전 면허증이 생겼기 때문에 국제 운전 면허증이나 뭐 그 영문으로 된 면허증 갖고 오시면 여기서 바로 운전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오리엔테이션도 가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시험도 좀 만나는 그런 것들이 오리엔테이션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수업도 우리가 안내해 드릴 거고 엄마들이 이제 어학연수 할 네. 경우에 이제 랭귀지 스쿨도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실제로 등록 저희들이 다 해 드립니다. 무료로 하고 네. 그다음에 엄마 필요하면 비자도 조건 전환을 해야 돼요. 엄마들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 랭귀지 스쿨에서 어학연수도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체류 기간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4년이든 10년 동안 계속 저희들 해드리는 게 또 있죠. 네. 그렇게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학교 생활 지원을 하게 돼요. 정기로 이제 상담 하러 가면은 저희가 통역으로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학업 상담 이제 특히 고학년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상담을 하러 가고 여기 계시면서 아플 경우에 병원 치료하러 갈 경우에 저희가 다 통역 상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저희들이 보험 처리 같은 것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해마다 이제 유학 연장하실 때 뭐 비자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연장하실 때마다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연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연장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하실 때 보면은 뭐 IRD 넘버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비자 조건 전환 신청하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방과 후 액티비티라든지 주말 액티비티도 저희 학원에서, 저희 유학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집 관련해가지고 뭐 하자가 있거나 보수가 있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부동산하고 얘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학원 단체 가족 여행도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보험 클레임 거실 때 이 클레임 거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집을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집을 찾아드리고 다시 정착하는 데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 연결해드리죠. 아, 숨 넘어간다. 네. 근데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또 다 틀리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현지에 있는 유학원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유학 수속 받아서 그 유학원에서 그냥 덜렁 여기 보냈을 때 그 난감함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항상 필요하실 때 저희는 이 현지에서 도와드리고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뭐 체류 기간이 뭐 한 네. 평균 요즘에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길게 계신 분들 10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귀국하실 때 네. 한국을 귀국하실 때 이것도 또 일이 많아요. 네. 일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귀국할 땐 뭐 집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종료하고 뭐 검사 받고 보증금도 받아야 되고 은행 계좌 뭐 닫고 뭐 해서 또 재학 증명서랑 성적표 받아 갖고 한국 가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업무들까지도 깔끔하게 뭐 다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게 뭐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귀국할 때 보면 살림이나 자동차를 그 다음 가족들한테 연결해서 어떻게 팔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또 보증금을 또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런 분쟁이 없이 이제 보증금도 환불 뭐 많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게 보통 한 4주치니까 뭐 한 3,000불 뭐 네. 뭐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런 보증금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업무까지 전체 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 가족당이에요. 그래서 4,500불 받고요. 3개월 이상 모든 가족들한테 해당이 되고 처음 입국했을 때 한 번만 저희들한테 납부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입학 수속 대행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학비를 학교를 보낼 때 먼저 저희 유학원하고도 계약금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 한 명은 30만 원, 그다음에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만 먼저 계약을 하고 시작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이메일로 이런 걸 보내드려요. 그래서 뭐 이례적으로 뭐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몇 가지는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받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지는 않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해밀턴이나 오클랜드를 우리가 출장을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뭐 여기 타워랑 안에 있는 데에서는 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서명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까 관리형 유학 돼 있고요. 비용표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저희들 왜 자꾸 교육청 그래서 공인유학원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타우랑아에서도 그렇고 이 저희 뉴질랜드 에듀케이션에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유학원이 저희 유학원입니다. 뭐 유일하게 예.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타우랑아 예. 우리 유학원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증받고 그러니까 공인된 예. 유학원이라는 게 물론 이제 뉴질랜드에 뭐 큰 대형 유학원 많아요. 뉴질랜드에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큰 유학원도 많지만 뭐 타우랑아도 여기 뉴질랜드 5대 도시예요. 적지 않은 도시인데 유일하게 뉴질랜드 정부기관이에요. 에듀케이션 뉴질랜드라는 거는 교육부가 있고 한국처럼 그 다음에 이제 유학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뉴질랜드 에듀케이션 뉴질랜드라는 게 이게 두 개 정부 거버먼트 에이전시예요. 이 거버먼트 에이전시에서 야 유학원이 그동안 몇 명을 수속을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똑바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건 리뉴얼 하게 됐어요. 지금 2022년 2월 28일 옛날 거 있는데 지금 2023년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학원만 요 C거만 요 에듀케이션 뉴질랜드라는 마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9월에 한국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 네. 대사관저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 지역에서 선생님들을 그 30 그러니까 20 학교가 넘는 학교를 학교에 있는 스태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그건 정말 엄청난 파워거든요. 유학원 하나가 그거를 전부 다 그 조직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 유학원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 유학원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학교를 보낼 때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거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유학원하고의 그 차이점. 작은 유학원 있나? 다 망하지 않았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마 다 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유학원 자랑 앤드류 쌤. 예. 우리 제일 인기 있는데 on, 유학원 자랑 좀 한번 해줘요. 네. 잠시만요. 에너지가 부스터가 필요해요. 예. 부스터 에너지. 자 유학원 자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그렇지. 밝아졌죠. 밝아졌죠. 확 밝아졌죠. 네. 아우 귀여워. 자 유학원 자랑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타월한가 유학원 왜 이? 아 너무 많은데. 네. 간단하게 네. 짧고 뭐 다른도 네. 많이 계실 테니까. 다. 아니 간단하게 이 중에서. 네. 일단 뭐 저희가 타월한가 전 학교에 수속 가능한 유일한 타월한가의 유학원이고 그리고 현재 한국 유학생들의 수속율 보면은 학교별로 거의 저희가 70%에서 100%까지 됩니다. 저희 유학생만 갈 수 있는 학교도 많죠.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또 양상이 말씀했 지만 뉴질랜드 교육청 공인 유학원이라는 거 그게 사실 정말 대단한 건데 역사와 전통과 네, 정말 네 역사 전통 그리고 그 동안의 신뢰 사실 이 코비드 상황 이런 상황 겪으면서 더 큰 유학원 더 믿음이 가는 유학원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실. 쓸 거라 믿습니다. 망하지 네. 않는 유학원. 네. 망하지 않는 유학원. 저희도 사실 왔는데,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왔는데 그 유학원 문 닫고 없어지는 데도 있어요. 많았습니다. 뭐, 예. 오클랜드 가셨는데 그쪽 유학원 한다고 했는데 훅 유학원이 갑자기 없어지고. 절대.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자 그리고 저희 또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박람회. 네. 타월한가에서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박람회를 네, 개최하는 네, 유학원이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유학원인가 동시에 타월한가 코리안 타임즈라는 온라인 뉴스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월한가에서 교민사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타월한가 유학원 자체가 타월한가 사람들의 아주 큰 온라인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바로 옆에는 저희와 아까 또 우리 세라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라쌤 안 오셨네요. 저 타월한가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 그리고 귀국 전에 또 한국 수학, 과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어는 이제 문제없죠. 수학, 과학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타월한가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타월한가 유학원 하면은 다들 부러워하시는 게 액티비티입니다. 주말 액티비티, 단체 여행. 뭐 다른 곳에서도 갈 수 있겠죠. 다른 유학원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건 특별합니다. 여행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갑니다. 아주 재미나게. 저도 그리고 갑니다. 아 네, 여기도 아, 조수 아주 가도 조수로 가서 정말 재미나게 저희 유튜브나 보시면은 많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있습니다. 정말 또 그리고 그 카페에 포스팅 보시면 댓글도 아주 리뷰 좋습니다. 네. 뭐 이런 많은 장점들 있습니다. 또 막 생각나는 거 있는데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할까요 제가? 아까 사진 한 장 찍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찍었나요? 앤드류? 아.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네 여기.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빠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익스포트 베이크런티 그 수출 기업 네. 대상 최종 후보로 가서 네. 이런... BOP라는 것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
그렇게 되는 지역 개념인데 BOP 지역에서 저희 다우랑과 유학원이 수출 부분에서 유학산업 수출 예, 유학산업 수출 부분 그쪽에서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다 기업들 다 모였는데 저희는 유학산업에 기여한 그걸 인정받아서 파이널리스트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가지고 술 많이 먹었죠 아, 술 엄청 먹었죠 파티 네, 네. 많이 있었어 술이 공짜였거든요 돈 내가 네, 돈은 양사님이 다 내셨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유학원 뭐 자랑할 거 뭐 오래됐어요. 저희들이 온 지 벌써 15년, 16년 네. 뭐 넘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 뭐 우리 유학원들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저희 유튜브 뭐, 꼭 보세요. 저희 유학원 분위기 이 밝은 분위기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팀워크 이런 거 한번 유튜브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또 뭐 우리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유학원이 액티비티는 자기가 제일 운전하는 거 엄마들이 운전하는 거 걱정 많이 해요. 처음에 뉴질랜드 오실 때. 운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저랑 앨리스가 찍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아 타우랑가가 이런 도로가 되어 있고 아 차들이 이 정도밖에 안 다니는구나. 뭐 그리고 운전이 그렇게 힘들지 않겠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라운드바웃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도 있죠. 로타리 같은 거. 그 라운드바웃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머니들도 다들 그러세요. 이해만 하니까 아주 쉬운 시스템이네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보시면 또 역주행 걱정 많이 하시는데 역주행 하십니다. 네, 하세요. 그런데 절대 차 없는 곳에서 다 하십니다. 역주행하다가 사고 나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역주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전 연수 해드리잖아요. 운전 연수 1차, 2차. 1차만에 다 잘하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1차 하고 나서 그 2차 할 때는 제가 같이 가면서 관광까지 또 관광 가이드까지 해줍니다. 마운트도 돌고 하면서 제가 어디서 뭐 하면 놓으시면 좋고 이런 거 다 안내해드려요. 어디서 문어를 잡아야 할지 뭐 이런 것 등등. 네, 그래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양보 운전도 되게 많이 하고요. 한국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 정말 운전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한국에서 운전하셨던 분들은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는 운전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믿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사고 안 나요? 사고 괜찮습니다. 작은 사고. 고장 안 나요? 아유, 작은 사고는 거의 접촉 사고고요. 저희 사실 여기 수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접촉 사고도 뭐 예를 들어 범퍼나 뒤쪽이 많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폐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수리비가 비싸다 보니까 하지만 뭐 자동차 보험으로 다 커버되고 자동차의 또 유지 보수 문제도 언제든지 다들 어머니들 그건 저한테 다 물어보십니다. 저희 유학원에 다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하고 같이 출동해서 통역해드리고 최대한 가격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런 아니 뭐 운전뿐만이 아니고 뭐 여기서 여행을 다니실 거고 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뭐 영어 수학 미술 음악 뭐 댄스 발레 뭐 서핑 골프 승마 뭐 아이들 모든 오후 3시에 보통 학교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우리 홈스테이 학생들 포함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뭐든지 저희들이 하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 날은 뭐 승마, 화요일 날은 골프, 수요일 날은 수영, 뭐 목요일은 영어, 뭐 1대1 수업 하나, 아니면 학원 수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정 루틴을 계속 짜드리니까 아마 엄마들이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오시면 우리 앤드류 선생님이 되게 좋아요. 같이 낚시도 가고, 네. 뭐 하시죠 또? 낚시 가시고 요즘에 또 스쿼시도 많이 하고 골프는 양상임이랑 치시고, 네. 빨리 오세요 낚시 가게. 아니 오시면 뭐 아주 즐거우실 겁니다. 일단 저 총 정리 중에 뉴질랜드 국경 이야기가 아직 안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 2일부터 한국 사람들은 비지터 여행객으로 뉴질랜드 입국 가능합니다. 일본은 6월 10일부터 가능해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지난 5월 2일부터 이제 우리 아빠들 지금 벌써 오고 오셨네. 네. 예, 아빠들 오셔서 이제 여기서 유학하는 가족들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특별 입국 허가생 5천 명이 이제 뉴질랜드에 또 비자 받아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8월 1일 날부터 학생 비자를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8월 1일 날 그 전에 물론 학비를 내고 8월 1일 날 학생 비자 신청해서
뉴질랜드 학기는 4개 학교, 4개 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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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 이렇게 아니 요즘엔 11주 텀 1학기, 10주, 2학기, 10주간, 3학기, 10주간 아니 9주간 4학기인데 요 마지막 텀 4가 10월 17일 날 시작하거든요. 마지막 학기가. 그래서 8월 1일 날 비자 신청하고 보통 빠르면 10월 달에 입국해서 10월 17일 날부터 뉴질랜드 학교에서 유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해를 넘겨서 내년 이제 여름 방학이 12월하고 1월하고 한 두 달간 있으니까 그거까지 보내고 내년 새학년 새학기는 2월 1일 날, 1월 31일 날이나 2월 1일 날부터 학교 개학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박람회 얘기했었나요? 박람회 얘기했었죠. 네. 그 박람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유학 박람회는 여기 300호하고 320호에서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이제 유학 박람회장 여기로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2023년 1월부터 이제 입국해서 2월 1일날 이제 입학하겠다 이런 내용 이런 가족들이 오실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냥 네. 오셨다가 진짜 유학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참 너무 행운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이나 2025년부터 오시는 집들도 미리 와서 네, 학교 네. 선생님들 네. 정말 많거든요. 학교가 22, 23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예년 같은 경우 한 2년 먼저 와서 들어보시는 이런 집들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예약할 필요는 없고요. 요 시간 안에 그냥 행사장으로 오시면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선생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찾아야 되죠? 우리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께 바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아까 네이버 카페 많이 보신다고 그랬는데 다음 카페도 있거든요.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에 가실 경우에는 우리 뭐 타우랑가 유학원 네이버 카페로 오셔갖고 그 카페 안에 검색 기능이 있어요. 사실 어머니들이 우리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사실 정보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 검색이 우리 카페 안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학 박람회 아니면 뭐 도시락 뭐 아니면 학교 이름 뭐 오토모타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검색어를 넣으면 그 관련된 글만 쭉 요약해서 검색된 그 글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검색 기능도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드릴 말씀은 다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머님들 질문을 좀 받게요. 제가 마이크를 좀 질문하실 분들은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마이크 키시고 지금 마이크가 다 지금 꺼져 있거든요. 카메라도 꺼져 있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씩 뭐 하시죠. 앞으로 한 30분 정도 Q&A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카메라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켜서 죄송해요. 네, 네, 네. 저희 애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혹시 네. 뭐 잘 안 맞거나 그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전학이 네.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학비 환불이나 비자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죠. 첫 번째 학교로 입학한 아이들이 전학할 일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입학한 학교에서 대부분 다 잘 적응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래도 이제 만약에 불가피하게 전학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각 학교마다 학비 환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령 1년 학비를 냈는데 내가 한 6개월 정도를 학교를 다녔어요. 그다음에 6개월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6개월 학비가 남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보통 6개월치를 다 주진 않고 아까 4개 학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환불 규정은 그 이제 이 두 개 학기가 남아요. 3학기, 4학기가 남으면 3학기 거는 다음 학기 준비로 이미 학비가 쓰여졌다라고 인정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학교를 바꾸면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고 그 학교 비자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아, 비자에 네.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자도 바꿔야 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1년치 학비를 내고 1년 학교를 다니는 중에 전학을 가는 경우는 극히 굉장히 이례적이고 별로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네. 보통 학교는 1년 단위로 어쨌든 학비를 내게 되나요? 저희는 한 3년, 가면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3년을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학년에 따라 좀 틀려요. 뭐 보통 2년 정도는 돈을 내고 2년짜리 비자를 받는 집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1년에 왜냐하면 여기가 초등학교 6년, 인터미디어트 2년, 칼리지 5년 이렇게 학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2, 3년씩 이상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나중에 학비는 뭐 3,500만 원,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년치를 내지만 생활비 네네.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엄마랑 아이 두 명 사는데 약 5만 불 정도가 1년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이 생활비 증명서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내고 1년짜리 비자를 받고 계속 연장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질문 드릴 것이 저희가 이제 만약에 내년 7월에 가게 되면은 저희 둘째는 아직 생일이 안 돼가지고 그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안 돼요. 그러면 네. 어린이집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는지 여기 어린이집이 있는지 혹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가 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텀4에 가는 게 나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뉴질랜드 유치원은요 외국인 자녀들한테도 주 20시간 정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만 5세 되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요. 초등학교가. 네. 그러니까 만 3세부터 5세 생일 전까지 보통 2년은 정부에서 20시간 주 20시간 보조를 해줘요. 외국인 네. 자녀한테도. 그래서 만약에 오실 수 있다면 유치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만 4.5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먼저 다니고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아침 9시부터 1시까지는 무료고 1시부터 3시까지 더 맡긴 경우에 주 네. 30시간을 맡긴다. 주 20시간을 네. 정부 보조 받고 나는 10시간만 돈을 내면 돼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달에 약 학비가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영어 유치원 뭐 보낸다 생각하고 네. 6개월 정도 네. 30만 원씩 매달 다니면 아이 적응하는 데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저도 다른... 유치원 추천합니다. 네, 네. 저희 아이도 유치원에서 시작했는데 네. 되게 네. 많은 다들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영어 안 되지만은 네. 유치원에서 계속 꾸준히 듣다 보니까 학교 가는 순간 갑자기 신기하게 말을 하더라고. 다들 그러세요. 저도 그거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한국처럼 뭘 가르치지는 네. 않아요. 그냥 풀어놓고. 네. 네. 예를 들어 네. 방목한다라는 표현하는 엄마들도 계세요. 방목한다. 풀어놓고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놀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막 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알파벳이나 그런 글쓰기, 책 읽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부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유치원에 따라 조금씩 네, 가르치는 네, 데는 네. 물론 있어요. 근데 몬테소리 뭐. 보통은 이제 가서 아이들 타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또래하고 잘 재밌게 놀다가 온다 뭐 요 정도로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른 저도 궁금한 분도... 네. 궁금한 거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들이 가면 영어를 아직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반이 따로 있다고 영어를 그 반은 아니고요, 반이 아니고 수업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시에서 3시까지가 하루 수업이에요. 중간에 네. 이제 아침 간식 시간이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아침 간식 시간이 있고 보통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런치 타임 점심 브레이크가 있고 그다음에 오후 3시까지 수업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어를 못 하는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이솔 수업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데 이
수업 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뉴질랜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영어 과목을 수업할 때 우리 한국 아이들이 조금 어렵죠. 이런 영어 과목은 그럼 이런 시간에 밖에 나와서 유학생부 영어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레벨에 따라 좀 다르지만 1대1로 좀 쉬운 영어를 배우는 수업이 이제 이솔 수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나와서 길게는 한 시간 정도 1대1이나 2대1로 수업하고 다시 자기 교실로 들어가요. 이거를 꾸준히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정도 보통 그런 수업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에. 그래서 그런 수업을 꾸준히 하면은 이제 반에서 다 진행이 되는 자기 학년의 수업을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영어 실력을 좀 올려주는 거죠. 좀 쉬운 영어를 배우는 수업이 각 모든 학교에 다 잘 준비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따로 계셔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설명이 잘 됐나? 네. 그러니까 그런 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수업하는 반에서 잠시 나와서 그 수업을 듣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간혹 어머니들 아니 그럼 그 본 수업을 못 따라가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런 문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한국처럼 막 진도를 막 빨리 빼는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이들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선생님도 이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일반 수업 계속 가게 됩니다. 네. 도시락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 여기는 이제 급식이 아니고요. 도시락을 좀 우리 어머니들이 좀 챙겨서 보내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매점이 학교 안에 있긴 해요.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매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아침 간식하고 런치는 꼭 이제 아침에 뭐 한국 밥 반찬을 싸는 건 아니죠. 보통 네네. 샌드위치 전문가죠. 아이들 여기 또 여기는 그렇게 하루가 이제 한국처럼 세 끼를 먹는 게 아니고 다섯 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모닝 티, 점심, 애프터눈 티, 저녁. 그래서 점심은 또 특히나 간단하게 먹는 문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이 싸워도 아이들 논다고 바빠가지고 빨리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가야 되고 친구들 빨리 놀이터 가야 되는데 막 먹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싸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일하고 그냥 뭐 파이 과일하고 삼각김밥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먹을 수 있게끔 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먹고 놀이터에서만 놀다 하면 많다면 그런 애도 많습니다. 친구들 따라서 그냥 까지 한 봉지만 들고 와가지고 빨리 먹고 그런 애들도 있고 안 먹는 애들도 많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논다고. 엄마들이 또 뭐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시죠. 한 분씩. 이제 학생 비자가 일찍 열려서 네. 그 4학기 때 갈 수가 있게 됐는데 4학기 때 가는 거랑 2월 네. 새 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랑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 해서요. 준원이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거 키셔도 되는데 왜 또. 그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텀 4는 이제 그 텀 4하고 텀 1이 이제 여름 학기거든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스포츠는 다 동일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텀 1에 들어가면 가장 단점은 여름 스포츠 팀의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는 경우예요. 텀 4는 이제 그때 여름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여름 스포츠 팀을 학교에서 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텀 4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운동할 수 있는 팀을 들어가는 거고 내년 텀 1에 온다고 해도 각 팀에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추가 지원해서 다 들어가기도 해요. 텀 1에 와도 그거 빼놓고는 큰 차이라는 거는 글쎄요. 아무래도 텀 4면은 이미 그 학급의 친구들이 다 이게 그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들어가는 게 텀 1은 이제 다시 이제 석조 애들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반 편성을 하고 자기가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학년들은 대부분 다 알게 되겠지만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섞다 보면 그래도 이제 뉴페이스가 그래도 섞여요. 거기에 이제 우리 유학생이 한 명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텀 1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머리 네, 네.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뭐 텀4에 온다고 그래도 사실은 그 학년에 한국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학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텀4에 와도 뭐 25명이 공부하고 있는 반에 한국 아이가 없다가 이제 한국에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학생이 딱 한 명 오면 모든 아이들의 관심이 그 한국 아이한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버디 친구라고 친구도 이제 선생님들이 또 붙여줄 거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예, 뭐 친구 특히 여자아이들 뭐 고학년 뭐 이어 5, 이어 6 뭐 여자아이들이라면 저 같으면 텀 1을 추천을 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스케줄에 더 맞추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텀 4든 텀 1이든 뭐 한국에서는 이제 텀 4에 오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9월 말까지 듣고 10월 초에는 외국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해당 학년은 벌써 출석 일수를 다 채운 경우가 많아요. 3개월 이하 결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나와도 그 해당 학년은 이미 마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한국 학교도 별 차이가 없고 이제 나중에 귀국하실 때는 뭐 재학 증명서 갖고 가서 해외 학력 인증 받아서 제 나이대로 복학을 할 거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도 또 이게 장단점이 또 있기는 하네요. 그죠? 학년에 따라서 네, 학년에 네. 따라서. 네. 아, 그리고 그 학교 관련해서 그 저는 좀 집 컨디션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린파크랑 타하타이 두 곳을 예를 들어서 보면 네. 그린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래로 이제 파이스파 쪽이 네. 새로 진 곳이 많은 건 것 같고 타하타이 쪽을 보면 또 파파모아에서도 그 타하타이 근처보다 그 좀 더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야 새로운 집이 있는 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을까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그렇지만 또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에서 가깝고 싶잖아요. 막 그냥 스쿠터 타고 가고 싶고 뭐 이런 거리면 좋겠는데 둘 다 좀 그런 건 어려운 것 같은데 만약 집 컨디션 좋은 대로 하면 그린파크가 더 새로 지은 집이 더 가까운 상황인지 타하타이가 또 새로 지은 집이 더 가까운 상황인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타하타이가 훨씬 가깝죠. 타하타이가. 그렇지만 그린파크는 큰 길 앞이라 유학원과 가깝죠. 거의 비슷할까요? 근데 이제 학교랑 집과 근접성은 파이사보다는 타하타이가 좀 훨씬 낫긴 하죠. 그 평지고 학교 앞에 큰 길과 그 로타리가 있다라는 게 사실 그린파크에서는 그 주변에 집이 바로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타하타이 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 파파마 이스트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안 가죠. 지금 그래서 학교 주변에도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파파모아 이스트까지는 안 가요. 거기는 굉장히 말씀하신 거는 거기를 언급하신 거예요. 파파모아 이스트와 타하타이 새로 지은 집. 네. 그런데 새로 지은 완전 새로 지은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 근데 여기 뭐야 어디야 코스트 지역도 새로 지은 네. 집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타하타이 코스트 주변에도 네, 새 집도 네, 있고요. 네. 분명히. 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쪽 동네 집들이 그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느끼기엔 다 새 집처럼 느껴요. 네. 오래된 집이 아니고. 네. 완전 새로 지어서 내가 처음 지은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 대부분이 타하타이 코스트 주변 지역은 뭐 다 집들이 퀄리티가 좋아요. 다음에 제가 새 집과 뉴질랜드 새 집과 뉴질랜드 헌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또 포스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린파크는 이제 새로운 동네에서 그린파크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걸어서 가거나 스쿠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그린파크로 다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타하타이 코스트는 그게 가능한 거죠.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집이 구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집이. 확률적으로 이제 이쪽이 더 높은 거죠. 네.
근데 집은 구하기는 쉬운데 네. 파이스파도 뭐 집 구하기는 뭐 괜찮은데 네. 거기서 엄마가 항상 라이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죠. 5분 1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내년 준원이 어머니 아직 저 한 뭐야 박람회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고 내년 텀 원에 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급하게 오시지 않을 거면 박람회 네. 때 보고 선생님들 만나고 거기서 우리 유학했던 엄마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박람회장에 네. 그분들하고 만나서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오시는 집들도 한 15집 정도 되는데 조금 네. 이제 거의 다 꽉 찼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은 그래서 네. 이제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로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학교 선택도 뭐 사실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린파크나 타하타이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가셔도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네. 행복한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막 너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큰 큰 거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사실 박람회에 가서 이제 여기서 유학했던 엄마들 만나면 다 자기 학교가 최고라고 자기 학교로 오라고 막 끌고 갈 겁니다. 타하타이는 자기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린파크는 그린파크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만큼 다 만족하시니까. 또 이제 뭐 또 다른 분들은. 비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학생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급한 건 아니라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남자,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남자 서류가. 둘이 있으니까 그림이 별론데. 이제 바꿔 이제 바꿔. 올리브가 다 와야지 그림이 더 좋은데. 이제 바꿔 얼른. 사모님을 모실까요? 바꿔 빨리 빨리 빨리. 이제 거의 끝내고 가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 하는 게. 예. 내가 그림을 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림이 훨 낫네. 이 그러니까 부부랑 오해받지. 지금 뭐 다른 질문 같은 네. 거는 없으신가요? 네. 아 마이크 키시고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 예, 됐네요. 예, 예, 됐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너무 잘 몰라서 네.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요? 더 많이 읽어보시고 이제 네. 카페들 오시고 카페도 좀 읽어보고 알아야 질문거리도 좀 생길 텐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으러 왔다 보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은 우리가 물론 유튜브에도 여러 얘기했지만 타우랑가 왜 유학을 타우랑가로 와야 되는지 한 10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제목만 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뭐 한 사람씩 다 따라가. 응, 하나씩 그냥. 번갈아 가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다른 지역에 제목만. 가시면 한 반에 한 명이 안 돼요. 유학생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반에 유학생 한국에 유학생 한 명 그게 가장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반에 한 명 안 채워져요, 사실은. 한 학교 초등학교가 보통 네. 이제 15개에서 20개 학급이거든요. 1학년에서 네. 6학년까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제일 네. 한 학교에 많이 들어가면 보통 이제 한 반에 한 명씩 들어가 봐야 15명에서 20명이 큰 학교요. 20개 학급 중에서 15명 정도 채워지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내년 예상하면은 제 생각에 한 70. 학급이 15개 정도 있는 초등학교다 그러면 한 10명이 안 될 거예요. 6, 7명밖에 안 들어가요. 네. 일단 그게 그렇죠. 꽉꽉 채워지는 건 아니고 대신에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얼른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죠. 4, 5, 6학년들이 빨리 차요. 자리가. 네. 현들이 어디 가서 그다음에 북섬의 그 지리적인 위치 한 명씩 하기로 했다면 북섬의 지리적인 위치 그러니까 북섬 타우랑가가 오클랜드 공항에서 약 3시간 거리인데 오클랜드가 제일 큰 도시인데 하루 일일 생활권이에요. 아침에 가서 쇼핑하고 아니면 밥 먹고 저녁에 내려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여행 다니기 좋은 북섬의 중앙지대예요. 타우랑가가. 어디든 가시는 게 힘들지 않으신 거죠. 네. 네. 또 1년에 따뜻한 날씨. 네. 네. 겨울에 여기가 영상. 날씨 정말 네. 좋습니다. 눈이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인종차별 없어요. 여기 다른 나라 가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날씨 좋은 건 조금 더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는 네.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런 네. 나라에 보면 네. 뉴질랜드가 1년 내내 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뭐, 네. 뭐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날이 없어요. 1년 내내 쭉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양사장님을 통해서 여기로 저기 유학을 온 가족인데 저도 네. 결국 여기 있으면 일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네이버 검색했을 때 뉴질랜드 따뜻한 도시 검색해서 왔었어요. 그때 다른가 탁 나와가지고 그쵸. 카페 보고 그러면 노인이랑 비슷한 거야. 노인 타우랑가가 왜 유명하냐면 노인들이 은퇴한 뒤에 실버타운이 네. 많아요. 은퇴 도시입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날씨를 찾는 거는 뉴질랜드에서 타우랑가가 제일 유명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노인네처럼 찾은 거죠. 그다음에 인종 차별이 없다라는 거 지금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우호적이고 친절한 사람들. 네. 이게 대도시 사람들을 하고 또 여기 5대 도시 타우랑가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더욱 그럴 것 같고요. 아마 인종 차별 제일 없는 나라일 겁니다. 아마 유학 네. 가는 나라들 중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보통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뭐 네, 캐나다에서 뭐 압도적으로 아마 인종 차별이 없을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타우랑가가 또 뉴질랜드 안에서도 외국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개방적이고 호의적이고 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그래서... 대한 뭐 이런 배려나 관용이 굉장히 넓죠. 그러면서 동양인이나 그러니까 이 나라 키위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한국인 사실 밖에 나가시면 많이 안 보여요. 네. 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교. 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뭐 랭귀지 스쿨이 있는데 뭐 학교들이 그럼 대도시하고 이런 타우랑가 학교하고 차이가 있느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 여기도 사립, 준사립, 공립학교 있고요. 아이들 그 학년별로 모든 학교가 우수한 교육이다. 우수한 교육 품질을 그렇죠. 자랑한다. 뉴질랜드 스탠다드를 다 네. 넘어요. 그러니까 그 평균보다 다 넘는 우수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들 선택할 때는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모두 다 좋은 학교처럼 네. 보여가지고. 예. 그다음에 유학생하고 가족들 지원 제도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유학 산업 한 지가 1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하고 관계도 굉장히 친밀하고 저희가 여기서 유학 학생들을 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특히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에는 한국 네.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유학 오는 아이들이. 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거의 한국 학생들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한국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해도나 네. 한국을 우리가 해마다 선생님들 모시고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가 해운대 가서 이 빌딩도 보여주고 서울에 가서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유학생부 매니저 선생님이 우리 학생 한국 아이들 한 명 엄마들 한 명 모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세요. 뭐 감동받아서 우시는 분들 많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뭐 갈 때는 반드시 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경제적으로도 또 유학이 가능하죠. 뉴질랜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나 뭐 호주나 비해서 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타우랑가는 특히 또 오클랜드와 비교했을 때도 또 저렴하고요. 네, 그래서 뭐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유학 가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딱 적당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필요한 모든 그런 슈퍼마켓이라든지 정비소라든지 뭐 헤어샵이라든지 한국 분들이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살면서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적당하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타우랑가 아카데미가 예. 또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또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네. 예. 아카데미? 네. 네. 뭐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방과후 수업 얼마든지 여기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수학도 다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 전에 네. 많은 혜택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우리 선배 유학하신 분들의 이제 네. 후유학 후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보면은 이게 귀국 전에 그 수업하기 참 잘했다. 한국 수학도 예, 한국 수학도 있고 네, 영어도 정말 있고, 잘했다. 심지어는 귀국하시고 나서도 온라인으로 네. 여전히 여기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교사진들이 타우랑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다 학교에서 재직하시는 선생님들, 현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예, 그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뭐죠? 우리 타우랑과 유학원이 현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딱 오실 때 그냥 네. 유학 여기 이 도시로 가세요. 뭐 저 학교로 가세요. 그러고 딱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모시고 와서 계속. 여기서 엄마랑 아이들이 네. 안전하게 뭐 조기 유학 효과를 볼 수 있게 옆에서 계속 병원 뭐 학교 상담 뭐 사고 뭐 집에 문제 생기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같이 방문하고 병원도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서 제공한 이런 유학 서비스 아까 업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받는다는 게 아, 오클랜드로 안 가고 타우랑가로 오는 이유이기도 네. 합니다. 캐나다 안 가고 뉴질랜드 타우랑가로 오지 사실 그쪽 하신 만약 여기 있어 오랫동안 유학하시다가 캐나다 가신 분들이 저희 댓글 다신 분들 계세요. 네. 네. 세상에 진짜 이런 유학은 없더라고요. 어,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네. 저희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진짜 세계 최고로 잘 도와드립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을게요. 아, 이제 지금 이제 다 이제 예. 배도 고프네. 그러니까. 네. 아 없나 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네이버 카페 보시면 네. 뭐 제 개인 카톡도 있고요.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이라고 검색하셔도 카톡에서 우리 저 채널 나오고 개인 카톡도 있으니까 거기에 문자 그다음 보이스톡 전화 상담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메일 주셔도 제가 자료를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네이버 카페나 뭐 유튜브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1대1로 또 전화 통화하면서 정리된 질문 답변 드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뭐 다시 보기 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낼까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타우랑가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정말 러블리 데이. 러블리 데이. 러블리 데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